신속함을 감독 기관에는 신뢰를 우리에겐 자부심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한다. 하나, 물은 우리의 생명이다.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는 규정대로 처리하여 최대한 재활용 후 자연으로 돌려준다. 하나, 우리는 공기 생활이다. 사회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은 규정대로 처리하여 순수한 공기만을 자연으로 돌려준다. 하나, 흙은 우리의 근원이다.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규정대로 보관 처리하여 건강한 흙을 지켜준다. 하나, 쾌적함은 우리의 권리이다.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음과 악취는 생활의 쾌적함을 저해하는 요소로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다 함께 누리도록 한다. 2022년 12월 7일 부지부장 허인수. 네, 다음은 유은수 수석 이사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수석이사로 있는 유은수입니다. 경과보고에 앞서서 바쁘신 와중에도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환경본부 총회 및 송년회에 오신 내외 귀빈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올해 7월에 수석이사로 임무를 맡아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과거 본 단체의 이 수석이사로는 현재 우리 포천시, 위대한 포천시 시장님이신 백영현 시장님께서 물려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기도 하고 아주 자부심이 넘치는 자리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있기까지 열정과 희생으로 이끌어주시는 최영호 회장님과 김근순 사무처장님께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을 지키고 늘 환경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27일 사단법인 전국 참전 유공자 환경운동본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경기도 제2청 236호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2002년 12월 27일부터 2008년 5월 15일까지 포천시 지회 1대 임석환 회장님이 역임하셨습니다. 2008년 5월 15일부터 2013년 5월까지 2대 백성기 회장님께서 역임하셨습니다.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대 조충래 회장님께서 역임하셨습니다. 2015년 5월부터 4대 회장 김영호 회장님께서 임무를 최영호님께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부터 포천시 지회에서 경기 북부 지회로 승격되었습니다. 2009년 5월 명예회원 400명으로 발족세를 가졌으며 2021년 5월 중앙직활회로 승격이 되어 임무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이 딱 20년이 되는 주기입니다. 현재 정회원은 110명이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내천에 단풍 돼지풀과 가시밭 넝풀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생태계 교란적 교란 식물을 없애기 위해서 대안으로 호박을 심어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도로 입양 체결로 분기 1회 담당도로 4km 구간을 대해서
도로 청소, 제초 작업, 하천에 대한 쓰레기 스코어 활동을 실시하고 취약 지역인 하송우리부터 맥도날드까지 하천 2km 구간에 대해서는 매월 쓰레기 수거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읍면동 천연 비누 제작과 EM 홍보 활동으로 깨끗한 하천물 돌리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가 짜장면 봉사를 읍면동 사무소에 매월 2회씩 실시했는데요. 코로나로 지금 현재 좀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부터는 실시한다고 저희가 일단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천시 시의회 의장님이신 서관석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포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수진 센터장님과 이수진 사무국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2022년도 수거하신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표창이 수여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배경수, 윤경순, 김춘심. 표창장 배경수 귀하는 평소 시성 발전과 지역사회 환경보전 활동에 귀한 공이 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7일 표천시장 배경현 표창장 윤경순 소중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김춘심 소중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전체 차렷 인사.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앞에 오시고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 의장님 표창이 수여되겠습니다. 시장은 서바석 의회 의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어길순, 이주희, 유미호. 표창장 어길순, 귀하께서는 평소 남다른 애양심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환경의식 고취에 귀한 공이 큼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7일 포천시의회 의장 서과석. 표창장 이주희 소중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유미오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하나, 둘.
자, 보여주시고요. 네, 출항했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자, 하겠습니다. 하나, 둘. 네, 다음은 경기도 도의회 의장님 표창이 있겠습니다. 시상은 윤충식 도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원나, 최춘식, 아, 최진수.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표창장, 최원나, 귀하는 평소 남다른 애향심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지역 주민 화합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경기도 의회 의장 엄종현. 자, 해봐 주시고요. 네, 사랑하겠습니다. 표창장 최진수. 소중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자, 해봐 주시고요. 다음은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중앙회장 창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자는 박수진 중앙회장님 대신에 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한만수, 박의자. 표창장 한만수, 귀하는 평소 헌신적이며 적극적으로 환경운동에 귀한 공적이 탁월하고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노력해 주신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7일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회장 박수진. 표창장 표창장 박의자. 소중한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홍면윤. 감사패 홍면윤. 귀하께서는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이사로 재임하시면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본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므로 전 회원의 이름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입회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7일 사단법인 국가의 공자 환경운동본부 경기북지부 포천 직활회 회장 최영호 네, 다음은 최영호 회장님 대사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입니다. 회장 최영호. 유례 없던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은 완전히 변화시키고 모두를 힘들게 했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봉사자의 손길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배려는 남을 위한 봉사입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환경운동본부 회원 여러분, 이제 금년 22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뜻있는 행사에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 소통과 신뢰의 시민 중심, 포천 시민의 행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백영민 시장님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포천시에 의해 서가서 의장님을 부르러 자리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바쁘신 도 일정에도 참석해 주신 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운동본부 중앙에 김진태 부회장이 참석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네 분께도 더욱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열정적으로 사회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계신 회원님들을 로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년에도 환경운동 캠페인을 통하여 효과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포천 장터, 송우리 장터, 시내 상가를 돌며 일회용 비닐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 사용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애북청 물환경관리를 통해 거버넌스 활동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영향 강화를 전개하고 있으며 단풍 돼지풀 뽑기와 가시밭 농굴 제거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태 결함 식물을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호박을 심어 가시밭 농굴을 소멸하기 시키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포천천에 미꾸라지 방류로 유충 방열에도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포천을 사랑하는 100여 명의 환경회원들이 계시기에 진실이 났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운동본부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이사님들이 계시기에 더욱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말을 맞아 표창을 수사한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안 좋은 기억들은 묻어주시고 좋은 기억만 가슴에 담고 뜻깊은 연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3년 개미년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천의 시정 일정을 늘 함께 하시고 계신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을 위해 쓰시는 배경현 시장님 기념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포천 시장 배경현입니다. 우리 김문승 사무처장님께서 지금은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더 포천 큰 행복이 아니라 더 큰 포천에서 더 큰 행복을 만들어내겠다는 민선 8기 슬로건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 사단법인 한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우리 또 직할대죠. 직할회 중앙에 아주 직하는 직할회로 승격이 돼서 우리 최용호 회장님께서 아주 참 모범적으로 우리 단체를 이끌고 계십니다. 제가 올 초까지만 해도 조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 이사님들이 참 열심히들 하시는데 그 수석 이사 자리를 우리 유은수 이사님께 양열을 하고 저는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경운동본부 우리 회원님들의 큰 역할 또 그런 부분에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함께 취약지역 쓰레기 수거 또 EM 흑공 제작하는 일 또 생태계 교란 야생 식물 제거하는 일 또 미꾸라지 방류 활동 등 환경 활동을 제가 기억하기는 한 6년 지금 이제 7년차 되는 것 같은데 함께 했던 우리 회원님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올 7월 1일 취임을 했습니다만은 취임을 하면서 우리 환경단체 환경운동본부 역할 또 임무 수행하는 그런 부분들에서 늘 함께 하면서도 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은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데도 연간 그 보조금이 750만 원 정도 됐었죠? 750만 원 정도. 근데 내년에는 상황이 뭐 다시 이렇게 되게 좋아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활동하는 것이 실질적인 또 이렇게 진정성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환경 그 개선하는 부분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 해서 우리 저 옆에 와 있는 신민숙 환경정책과장이 내년에는 1,000만 원을 올린답니다. 그리고 33%를 증액을 해서 그런데 여기 와 계시는 서가석 의장님 또 김현규 의원님께서 삭감할 수도 있으세요. 여기서 압력을 놓으시면 이렇듯 저희가 우리 포천시의회 서가석 의장님 또 김현규 의원님 또 앞에 와 계시는 우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분과위원회 또 활동하시는 윤충식 의원님 아직 거의 참석률이 높잖아요. 이 행사 때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듯 우리 일꾼들이 서로 협업하면서 포천 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환경운동본부 송년 모임, 송년의 밤을 마음껏 즐겨주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님 말씀에 공감하신다는 뜻으로 우리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성화석 의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인사 올리겠습니다. 포천시의회 의장 서가석입니다. 어느덧 2022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을 맞아서 오늘 사단법인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연말 총회 및 송년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비를 또 해주시느냐고 오늘 애쓰신 우리 국가유공자의 환경운동본부 전 직할계 최영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또 바쁘신 와중에도 이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우리 덕흥 포천, 덕흥 행복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백인현 시장님과 또 함께하신 비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처럼 마음 놓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조국을 위해 여러분들이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끊이지 않는 애국 충절로 우리 삶의 환경 파수꾼이 되어서 환경 보전운동, 환경 감시 활동을 이끄시고 가천변 정화활동으로 환경 보전에 앞장서 주시는 여러분께 존경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지난 여름에 미꾸라지 방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화활동을 통해서 그 산책로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쾌적하게 이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장님께서는 신북에서 시청까지 3.5km를 도보로 이렇게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뚜벅이라는, 포천의 뚜벅이라는 별명이 붙으셨어요. 네, 2002년에 여기가 이제 설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20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깨끗한 자연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도 우리 사회를 위해 열심히 공헌하시는 우리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와 함께 포천시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남기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여기가 어디라고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 함께 하신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여러분들의 앞날에 언제나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서바석 의원님 방망이 잘 때려주시라고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텀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저희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중앙회장님을 대신하여 김진태 부회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포천직활시지의 정기총회 성전에 참석하여 최용호 회장님과 회원님 여러분께 당당한 모습을 직접
직접 보게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또한 2022년 한 해를 동안 지역 환경 보호와 지역 사람의 매진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에 오신 환경운동본부 회원님께 값진 노고에 대하여 치하하고 경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빛내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위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백영호 포천시장님과 서가석 포천시의장님, 또 국회의원님 비롯한 내민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드 회원 여러분, 우리 국가유공자로서 조국과 청춘을 바친 참전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환경봉사를 통한 조국 사랑과 선도하기 위해 펼쳐 이어왔습니다. 젊은 날 국토수호와 국가안보를 위해 신념을 바치고 이제 우리들의 삶의 토전을 나라 내구장의 환경 지킴으로서 불타는 사명감 하나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포천시 직할 지혜에는 포천시 환경보호 및 자연사랑정책 수능하여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 전개와 환경보전, 취약지역에 대한 지킴이 역할을 비롯해 수많은 자연보호, 환경보전 활동을 부단 전개해왔습니다. 포천시 직할지혜의 수호론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운동활동에야말로 앞으로 우리 국가유공자의 환경본부의 위상과 자긍심을 드높이고 지폭제로 그 빛을 크게 발휘하게 굳게 확신합니다. 금년 새해 최용호 회장님, 회원 여러분 모두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회원 여러분께 노고를 다시 한번 취하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시고 여러분의 진심을 축하드리며 끝으로 2023년 개민연회 회의 우리 포천시 직할의 환경 분야에서 한 차원 더 높이고 비상하고 발전하시기를 기대하며 회원 여러분과 내민 여러분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을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만 경례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님이 오시고 계신다는데 한 10분 정도 걸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일정을 많이 보고 계시는 우리 윤충실 의원님 인사 말씀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기도의 의원 윤충실입니다. 국회의원님 오실 때까지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그건 아니죠? 그러지. 활용할 줄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회원 여러분들 한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정말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우리 연말 총회와 우리 송년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최영호 회장님 또 얼마나 고생 많으셨어요. 상 다 주문하시고 우리 사무장님이랑 같이 하셨는데 전 오늘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 매번 뵀던 분들이긴 하지만 오늘따라 특히 우리 포천시 자원봉사자분들의 교집합 내지는 더 나아가 대집합이 아닌가. 우리 센터장님 어떠세요? 맞습니다. 아니 각 단체에 그 봉사단체에 훌륭하신 분들, 리더분들이 여기 나와 계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유공자 환경운동본부 이 봉사단체가 정말 잘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이끌어주시면 고생 많으신 우리 최용호 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우리의 다짐 거기에 보니까 우리 단체의 정체성이 잘 녹아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 문구 한 글자 한 글자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것 같고요. 그렇게만 잘 지켜준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구 세계가 정말 깨끗해지고 살기 좋은 곳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도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그 문체위 상임위가 열려가지고 사실 못 올 뻔도 했는데 정말 조금 일찍 땡땡이 치고 나와가지고 달려와서 딱 30분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오기를 잘했다 싶은 게 이렇게 정말 우리 포천시 구석구석에서 뵙던 분들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네요. 저희 이제 우리 사실 상임위는 약간 틀리지만 우리 유공자 운동본부를 또 더욱더 활동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도에서 혹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열심히 찾아서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약속도 드리고요. 물론 또 기존의 봉사활동 할 때도 제가 웬만하게 일이 겹치지 않으면 꼭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2년도는 이렇게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23년도에 경제가 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지금 팬데믹 상황은 조금 나아지는 듯도 하지만 아직은 다 풀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23년도에는 우리 더욱더 멋진 단체로서 우리 포천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또 봉사하는 그런 멋진 단체로 또 거듭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같이 함께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쪽 지역의 시의원이신 김형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김현규 시의원입니다. 오늘 인사말 릴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음은 이제 다음 지회장 전 이전 지회장님 인사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유공자분들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에 오늘 저희 예산결산이 있는데요. 끝나고 꼭 찾아봐야겠다, 인사드려야겠다는 마음에 꼭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현 회장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신다고 또 인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 시상 받으신 분들께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해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내년 새해도 네, 건강히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단체나 아니면 이런 분들 행사 있거나 할 때 저도 꼭 참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행사 때 꼭 불러주시면 꼭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에 너무 관심이 있다 보니까 쓰레기차도 3일 동안 탄 적이 있습니다. 일반 쓰레기차, 분리수거차, 음식물 쓰레기차 뭐 다 타봤는데요. 다음 꼭 봉사하실 때 저도 꼭 불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허천!
나이 많은 사람이 많이 보다 보면 시간이 하도 많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 유교 우리 참전용사들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국무총리 환경부 장관이 한명숙 환경부 장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좀 도와달라 했더니 어떠한 목적 뭘 해야 뭐 도와주지 그냥 도와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환경 229호를 이제 받아갖고 지옥에다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에서도 우리 분이죠. 분에서도 좀 지원해 주시고. 그 당시에 우리 포천에서 사건을 찍어서 올려나니까 우리 중앙에서 아마 그래가지고 많이 혜택을 받은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여기 포천에 환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물 좋고 경치 좋고 산수가 좋은 우리 포천. 그래서 제가 아름다운 포천이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백영현 우리 시장께서는 더 큰 포천, 더 큰 행복. 아, 여기 안 만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중앙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길 또 부탁드리고 우리 포천에 있는 환경운동본부 끝까지 정말 참 어디 가서 먹더라도 그 전에 제가 여기 있을 적에 산으로 가게 되면 그냥 또랑에서 내려오는 그런 그걸 먹었어요. 또랑에서 내려오는 물을 밥을 벤또에다가 물을 타서 이제 먹은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포천은 어디 가더라도 조금 더 선색 없는 맑은 물을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곳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최춘식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국회의원상 표창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미, 최승원, 허인수, 표창장 원정미. 기아는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봉사 정신으로 환경의식 구치 및 환경 캠페인 활성화 등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2년 12월 7일 국회의원 최춘식. 축하드립니다. 괜찮습니다. 표창장 최승헌. 소중한 내용은 전가했습니다. 네, 차렷. 자, 하나 둘. 인사.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천 가평 국회의원이시면서 오늘 조금 지각을 하신 우리 의원님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되셔서. 예, 달려오는 마음은 급하고 차는 안 나가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오늘 5시 반에 출발했어요. 저희들 요즘에 회의가 그 오후에 시작해가지고 5시 반, 6시까지 계속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참석을 하고 오다 보니까 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사 과정이라서 그걸 참석하고 오다 보니까 꼭 2시간 정도 걸리는 이 시간대에는. 그래서 사실 이거 도리가 아닙니다. 표창을 드리면서 먼저 와서 제가 기다렸다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기다리시게 되니까 참 우리는 좀 도리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늦었습니다. 그 바람에 오늘 여기 그 선출 중에 나오신 분들 인사 다 하셨다면서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시의원님은 시의원대로, 또 도의원은 도의원대로, 또 시장, 또 국회의원 국회의원대로 각각에 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시간 날 때 말씀을 들으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국가유공자라는 그 명칭이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유공자라고 하면은 국가에 기여하고 국가에 몸에 있는 분들 국가유공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도 또 우리가 6.25 전쟁사에서 나타난 그런 유공자를 6.25 청년명사 이렇게 하면서 유공으로 우리가 무대에서 모시고 있고요. 또 월남전에 우리 나라를 또 대표해서 나가가지고 그렇게 피 흘려 싸우신 분들한테는 거기에 걸맞는 예우를 하고 또 우리가 시민단체라든가 또 시민운동하면서 유공이 있었던 분들은 그 나름대로 유공을 다 기리고 표창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해가 가는 그 시일에 여러분들한테 그와 같은 유공에 대한 부분을 그 뜻을 기리고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자는 마음으로 이렇게 큰 행사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매년 이 행사 제가 와보지만 우리 최영호 회장님의 그 높은 뜻이 안에 꽉 맥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아주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사항들에서 유공이 있는 분들 고마움을 우리가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사회 그리고 함께하면서도 우리가 언제나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엔 늦지 않도록 오시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매일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정이 있어 함께하지 못한 회원님들의 마음도 오늘 이 행사에 마음은 함께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영향있는 강화교육과 거버넌스 EM 활동으로 아름다운 도시로 일궈내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회원님들 우리 함께해 주실 거죠? 네. 네, 큰 박수로 대답을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개묘년 검은 토끼 해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보다 더 건강하시길 빌면서 큰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총년회 송년행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사진 촬영 후 식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자리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모두 나오세요. 단체 사진 촬영했습니다. 모두 나오세요. 모두 오세요. 센터장님, 사진 찍고 가세요. 식사하시고 가세요. 여기 센터장님 앉으시면 돼요. 센터장님 이리 오세요. 난 사진 안 찍을래? 빨리 와. 빨리 와요. 다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와. 아, 빨리 나와. 그래서 이만큼이면 됐어.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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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다 나와. 다 나와. 왜 안 해? 안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제가 환경운동본부 하면 화이팅 외치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운동본부 화이팅! 마스크 벗을까요? 마스크 벗어요. 마스크 벗고 한 번 더 촬영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자, 환경운동본부 화이팅! 자, 한 번 더요. 이번에 하트라는 거 하겠습니다. 자, 환경운동본부 화이팅! 왜? 손님 좀 봐.